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저희가 이제 뉴욕 시에 이런 이제 성소수자들 퍼레이드에 대한 얘기들도 했지만, 뉴욕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게 유명한 이유는 그만큼 뉴욕이 굉장히 성소수자들에게 개방적인 도시 중에 한 곳이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네. 뭐 문화예술계 쪽 종사자분들 경우에 이제 그런 성소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뉴욕시에는 정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 이제 뉴욕 주 차원에서 이분들의 인권을 좀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들어갔는데, 뉴욕주의 동성 결혼이 허용이 된 게 벌써 10년이에요. 네, 지금 동성 결혼이 가능한 합법하거든요. 뉴욕주에서는요. 그래서 10년이 언제였냐면 지난 6월 24일 딱 10년이 되는 날인데, 우리 쿠오모 주지사는 역시 정치. 이게 뭔가 이렇게 만들 줄을 알아. 딱 그날 기념해서 오늘이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어떤 법을 서명을 딱 앞에서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출생증명서 이런 공식 서류에 우리가 남녀, 메일, 피메일만 선택란이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 더 만든 거죠. X라는. 그러니까 제3의 성. 그러니까 선택란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X라는 그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사인을 탁 이날 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뉴욕에서는 요거를 본인들이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느 곳에도 답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했었구나. 근데 이제 아예 성이라고, 하나의 성이다라고 이제 그거를 X성이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출생증명서에도 엄마, 아빠라는 말을 대신해서 페어런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선택, 아빠를 선택할 수도 있고 페어런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동성 결혼이 많다 보니까 나는 뭐 엄마, 아빠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부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뉴욕주가 이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 네. 그다음에 백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뉴욕시의 경우에요. 이건 뉴욕시에서 그 이제는 집에서 신청해갖고 집까지 와요. 백신 접종해주고 신청하면은. 그래서 이제 뉴욕시 웹사이트에 가면은 요 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그 신청서를 딱 작성을 하셔서 접수를 하면 한 몇 주 뒤에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구체적 가능한 날짜, 뭐 시간 이런 걸 예약을 하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그 접종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네. 그러면 사실 외출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어디를 가서 뭘 간다, 가서 백신 접종하는 거를 아예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분명히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분들까지 확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뉴욕시에서 집에까지 가서 이제 직접 백신 접종을 해줍니다. 네. 이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신청할 때는 보니까 온라인 요 신청에는 자기가 그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백신, 뭐 한 번 맞는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두 번 맞는 것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것까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주권 관련해서 한 가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 알려드릴게요. 그 영주권 신청 심사에서 추가 서류 요구라든가 거부 의사 사전 통보 없이 거부 판정을 내리는 이민 심사 규정이 공식적으로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추가 서류 요구도 없거나 뭐 사전 통보 없이 그냥 거부, 디나이얼을 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반드시 그 영주권 신청자에게 너는 요 추가 서류 한 번 더 제출해 볼래? 라는 말을 한 다음에 디나이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안 해도 돼. 통보하지 말고 추가 서류 없이 그냥 바로 디나이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다시 예전으로 돌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정부 시절에 요런 추가 서류 없이 디나이얼 됐던 거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 네. 네,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민 신청자들이 뭐 사소한 실수라든가 뭐 서류 누락 이런 거 수정하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 당연한 권리죠, 사실. 그렇죠. 네. 네. 뭐 내가 뭐 실수를 한 거고, 사실 더 얼마든지 그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다시 예전으로 돌려갔다는 거. 이게 2013년도 처리 지침을 다시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민국에서 이런 사전 통보나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디나이를 했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변호사님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요. 네. 네. 요즘에 그리고 백로그라고 해서 적재되어 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이관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취업영주권 신청하신 분들 2차 인터뷰 보고 승인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인터뷰 없이도 지금 나오는 경우도 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가 좀 빨라지네요. 네,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국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팬데믹도 풀리고 있고 네. 이거 빨리 해야지 너무 적재가 많았어요. 그럼요.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도 좀 차츰차츰 속도도 빨라질 것 같고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